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초등부 6학년 Bricks Reading 170-2레벨이고요. Unit 5, 영영풀이에서부터 같이 수업해 볼게요. Afraid, being scared 라고 써있죠. Adjective 하면 아이들 형용사라는 뜻이었죠. 그러면 being scared 무슨 뜻? 무서운. 무서운. 그 다음 prepare, verb라고 되어있죠. 동사인 거예요. To get ready for something. 해석하면 무언가를 위해서 준비가 되다. 오케이. 준비가 되다. So for something, 뭔가를 위해서 준비가 된 거죠. Litter box. Litter box은 box for cat to release waste from its body 라고 써 있어요. 누가? 애완동물이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release waste. 배설물을? 배설물을 release가 배출하다라는 뜻이죠. 배출하다. 하는 from its body 어디에서 몸에서 그러니까 몸에서 배설물을 배출하는 그러한 상자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Litter box였었고, 그다음에 mealworm, 배설물을 배출하는 상자. Mealworm은 a larva of a mealworm beetle이라고 써있는데 라바가 뭐죠, 얘들아? What is larva? 지렁이 같은 거죠. 애벌레. 써보자. 애벌레. Mealworm beetle. 그러니까 mealworm의 성체의 애벌레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 treat. Treat a snack that tastes good. What is treat? 테스트가 여기서 동사죠. 맛이 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좋은 맛이 나는 간식. 됐죠? 맛이 없으면 treat이 아닌 거야. No, 이거 아니야. 그 다음에, feeling worried. or anxious. worried는 걱정하는. anxious는 불안한, 초조한. 그럼 불안하게 이제 feeling이니까 느끼는 이란 뜻이었죠. 그다음에 information. what is information? okay, that's 정보. details about something? 무언가에 대한 details. 옳지, 자세한 거죠? 세부 사항이라고 써 있네요. 세부 사항. 됐죠? 그러니까 정보네. 마지막 단어예요. avoid. avoid. to keep away from. 이라고 써있네. 그치? 뭐뭐로부터 피하다. 뭐뭐로부터 피하다. 자, 그러면 우리 나와 있는 이 단어들 8개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afraid. afraid. prepare. prepare. litter box. litter box. mealworm. mealworm. treat, treat. stressed, stressed. information, information. avoid. avoid. 오케이, 여기까지 단어 학습했고요. 이제 본문으로 가봐요. 본문 같이 본문 살펴볼 건데요. 자, 제목이 The Prickly Hedgehog이었어요. What is prickly? 이것도 처음 보는 단어인 것 같은데요. 뜻이? 가시가 있는. 써보죠. 가시가 있는 그러한 hedgehog, 고슴도치. 에 대한 거였죠. 이렇게. 자, hedgehog can be great pets. 해지호그가 될수 있다라고 써 있죠. can be. 뭐가 될수 있어요? 좋은, 훌륭한 애완동물 될수 있어요. don't be afraid. 무슨 뜻이지, 얘들아? 그렇지. 겁내지 마. 뭐뭐 하지 마. 라고 하는 부정 명령문인 거죠. of their spines. 가시. 그들의 가시 겁내지 마요. if you become their friends. 만약에 당신이 된다면, 뭐가? 그들의 친구가 된다면, if가 조건이죠, 얘들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they won't hurt you. 그들이 당신을 다치게 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써있죠. Here is some information. Here is라고 하면요. 여기에 뭐뭐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뭐가 있어요? 약간의 information이 뭐였지? 정보. 옳지, 정보가 있어요. 온동그라미 해보자. 뭐뭐에? 관한. 그러면 raising a hedgehog. raising은 무슨 뜻이지? 원더실을 가르 돌보는. 그치. 요거 기르는 것이라고 써볼까? 기르는 것. 원래 raise예요, 얘들아. 이렇게. raise. raise는 뜻이 두 개죠. 하나는 뭐 손, 팔, 손 등을 들어 올리다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아는 raise your hand 요거고요. number two, raise
기르다. 애완동물 혹은 아이를 키울 때에도 쓸수 있는 말이에요. 기르다, 키우다라는 뜻인 거죠. 했어요. 필요한 거 챙겼죠. 자, 다음 페이지요. 살펴볼게요. Making a comfortable home. 일단 뭐 해줘야 되는데, 얘들아? 우리 고슴도치를 잘 키우려면. 1번, comfortable. 옳지. 편안한 집을 만들기. 요게 첫 번째래요. 여기 보시면 그림 속에 뭐가 보여요, 얘들아? 뭐뭐 있어야 돼? Litter box. 우리 배운 단어죠. 그 다음에 water bowl, food bowl. 따로따로 해주고. 여기 애기가 먹고 있죠. Exercise wheel. 이거 먹고 그거 있잖아. 비디오 테이프. 그치. 쳇바퀴. 그치. 여기서 운동할 수 있는 바퀴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wood shavings. 이것도 뭐죠, 그러면? 뭐라고 부르지, 요것을? 이거 분명 나무로 된 건데. 나무 껍질 같은 거. 근데 이걸 우리가 톳을 깐다 그러지? 아무튼. 알갱이. 알갱이. 깎은 알갱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해보자고요. 자, prepare a big cage. 우리 고슴도치를 위해서요. 큰 우리를 만들어줘야 된대요. 준비하세요가 prepare죠.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니까 명령문이었죠. 당신의 해쪽을 위해서. 그 다음에 cover. 뭐뭐 하세요? Cover its floor. 뭐 하라는 얘기지, 얘들아? floor가 바닥이죠. 바닥을 뭘로? 그치? 덮어라라는 거죠. 요거 써봐야 되겠다. 공간을 잘 찾아서. 자, cover. A with B 해서 A를 B로 덮다 라고 써볼까나? A를 B로 덮다. 나 그것의 바닥을 나무의 톳으로 덮으세요. 명령문이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cover A with B인 거죠. cover A with B 이렇게 전치사 짝꿍들을 챙기시는 거죠. Have a ball. A food bowl, a water bowl, and a litter box. 세 가지를 준비하시고요. Don't forget. 뜻은요? 잊지 마세요. An exercise wheel. 운동하는 바퀴를 까먹으시면 안 돼요. Exercise가 원래 운동이란 뜻이니까. 운동하는 바퀴, 즉, 기구를 까먹지 마시고요. 하치오그는 need, 필요로 합니다. Lots of가 무슨 뜻이었죠? 많은 운동을 필요로 합니다. 됐죠? 자, feeling healthy food. 이번에는 good, bad 이렇게 써 있네요. 그림 보시면 왼쪽은 무슨 강아지 사료처럼 생겨 있고 오른쪽은 빵도 막 보여요. 살펴보죠. feeding 요거 해석 먹이를 주기. 요게 두 번째 단계. 뭘 먹여야 돼요? 건강한 음식 먹여야 되겠죠? 자, 먹이세요. 당신의 애완동물을 once or twice. 몇 번인 거죠? 하루에 한 번? 그치. 혹은 두 번. 먹이를 주면 된대요. Dry cat food is healthy. 이게 뭔 소리지? Dry cat food. 건조된 고양이 음식이 뭐다? 건강합니다. 대부분의 식사로는 좋대요. 그럼 고슴도치 사료가 고양이 사료랑 똑같았었네요. 그죠? 그다음. Give your hedgehog. 주세요. 당신의 고슴도치한테 말린 밀웜을 주세요. 뭐뭐로써? 뭐뭐로써? 그치, 간식으로써. Avoid. 이거는 피하세요잖아요. 뭘 피해야 돼요? Feeding nuts, 견과류, seeds. 그치, 견과류, 씨, 씨앗류. 그죠? 씨앗류. 그리고 포도, 포도류. 빵. 그리고 빵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네, feeding의 뜻은요, 얘들아, 그럼 먹이는 것을 피하세요라고 나와 있는 거네요. 오케이. 자, 다음 거 살펼보죠. mating carefully. 이번엔 뭐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mating. What is mating? 옳지, 목욕시키기. 예요. 요 동사 원형은요, 얘들아, 메이드예요, 메이드. 이렇게. 끝에 이가 있죠? 해서 동사 원형. 이건 목욕시키다. 그럼 메이딩 하면 이 떼고 ing를 붙이는 거죠, 이렇게.
carefully, 신중하게,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라는 뜻인 거죠. 자, use warm water. 따뜻한 물을 써라. When you bathe, 뭐할 때? 아이를 목욕시킬 때. When you 뭐뭐할 때였었고요. Brush it gently. 그것을, 닦아줘야 되는데요. 어떻게 닦아줘야 돼? 요걸 가지고 해야 된대. with의 뜻이 뭐뭐를 가지고인 거죠. 그러면, 칫솔을 가지고, gently가 뭐였죠? 부드럽게. 오케이,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그 다음. 아이고, 미안. 자, keep. 애기한테 다할것 같은데, 다시. keep A, out of B. out of B. A를 B로부터 멀리하다 라는 뜻이에요. Keep A out of B. A를 B로부터 멀리하다. 그래서 A가 B에 닿지 않게 하세요 라는 뜻이었겠죠. 그러면 keep 하고 나서 우리한테 있는 A가 여기 뭐를 였었어요? 물이라고 하는 것을 뒤에서 멀리 하셔야 돼요 라고 써있죠. 그죠? 그다음 dry your hat. 요거는 건조시키다라는 뜻이죠. 동사예요. 말려 보세요. 당신의 hat hook를 잘, with a clean towel, with 뭐뭐로 깨끗한 수건으로 잘 말리면 됩니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고슴도치 씻기는 법도 우리 배웠고요. 자, 이번엔 knowing what hat smells like. 요거 해석 좀 해보죠. 고슴도치가 좋아하는 것을 알기, 그쵸? 알아보기 되는 거죠. What을 고슴도치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걸 알아봅시다. 자, hedgehog는 are active 이렇게 해서 활동적인 이런 뜻이죠. 그럼 밤에는 활동적이에요. 이렇게 leave your hedgehog alone, leave 남겨두세요 라는 뜻이죠. 남겨두세요. 당신의 고슴도치를 홀로. 언제? During the daytime. 낮 시간 동안엔 홀로 두세요. Have some bonding time. Bonding time은요, 친해지기 시간이에요. 친해지는 시간을 have. 가지세요. 언제? 저녁에 친해지면 됩니다. Make sure. 뭐뭐를 명심하세요죠. 명심해요. It's cage. 뭐를? 우리가. 어디에 있다? 조용한 공간에 있는 것을 명심해 보세요. 꼭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고슴도치는 get easily stressed. 그러면 쉽게 스트레스 받아요. From noise. 뭐뭐로부터? 소음으로부터. 그치. Daylight. 고슴도치가 좋아하는 것은요? 어둠이래요. 완전 박쥐인데? So, 그래서 they need. 그들은 필요합니다. 뭐를? Hiding spot. 이렇게 이렇게 하면 숨는 경도. 옳지 장소를 또한 필요로 합니다라고 하네요. 왠지 아무튼 야행성. 자 아래 you know what 하면서 나와 있네요. 뭐가 나와 있냐면 a hedgehog has 고슴도치가 가지고 있어요. About 5,000 spines 5,000개의 가시들이 있대죠. New spines grow 새로운 가시가 자라요. And replace the old spines every year. 매년 털갈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시가 맨날 5,000개씩이나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결국 털갈이에서 반복합니다. 라는 얘기겠죠. 오케이. 까지 우리 배웠고요. 뒷부분 푸는 것은 봐드려 드릴게요. 오케이. 고생했어요.